라이온즈 TV 팬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
일단 후반기 첫 경기를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로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 49경기 남았는데 지금 같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체력 회복에 많이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좀 타격에서 전반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후반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좀 타격에 많이 고치느라고 연습을 했던 게 오늘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. 100m요? 젊을 때는 11초 3 뛰었었는데 지금은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. 안 해봤는데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? 저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카메라뿐만 아니고 좀 팬들한테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좀 팬들이 볼 때는 조금 성의 없다 뭐 이렇게 팬들한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좀 팬들을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더 좀 얼어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팬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원래 그냥 조용히 그냥 선물해 주고 싶어가지고 홍보팀 직원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찾아달라고 해서 제 유니폼에다가 이제 좀 사인해가지고 응원 메시지를 좀 써서 보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좀 밝혀지고 싶지 않아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. 건영이가 그때 수원에서 형을 보고 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좀 형도 많은 힘이 됐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잘 전반기 성적이 안 좋았지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후반기는 좀 더 잘해서 건영이가 형을 보면서 삼성 야구를 보면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. 좀 전반기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좀 바라보시면서 팬분들 실망도 많이 하시고 좀 기대 못 미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지만 남은 49경기 남은 거 오늘처럼 선수들 다 앞에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또 작년 같은 후반기 모습 보여드리고 꼭 5강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도 라이온즈 파크 뿐만 아니고 또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